안녕하세요. 저 오늘, 오늘도 늦게 잤어요. 아니, 아침 일찍 잤죠. 거의 12시 넘어서 잔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제, 방송, 생방송 끝나고, 민호군과 영화 한편 보고요. 남자 둘이서. 남자 둘, 아, 남자 셋이었죠. 네, 남자 셋이서 영화 보고, 지인 한 분과, 민호군과, 새로 나온 영화 한편 보고, 외롭게 집에서. 강아지와 함께 대화 나누다가 늦게 자서 아침 늦게 자서 또 낮잠 자듯 자고 일어나서 방송 바로 왔습니다. 그냥 어두운 하루였네요. 저는 하루 종일 까맸어요. 8004님, 아, 날씨가 좀 많이 서늘서늘 서늘까진 아니어도 조금은 시원해졌죠. 저는 가을 겨울 진짜 좋아해서 제철인 것 같아요. 가을, 겨울, 제철, 종현입니다. 겨울이 너무 좋아요, 전. 날씨가 춥고 싸늘하고 그런 게좀 좋아서. 옷도 겨울 옷이 더 좋고, 가을 옷이 좀더 좋고, 그렇기도 하고요. 날씨나 풍경들도 그, 가을이나 겨울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공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쓸쓸해지고 차갑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전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건조한 느낌? 그런 걸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경님, 울산 노래가 있어요. 휴대폰에 연결해서 바로 트는 그 노래랑 차 냄새랑 그 분위기. 그런 것 같아요. 그 차 냄새만 딱 생각나네요. 지금 떠올리니까. 김지연님, 교생 실습 마지막 날 학생이 불러준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라는 가사가 인상 깊어 기억해 두었다가 찾아봤는데요.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라는 곡이더라고요. 듣고 싶어요, 쫑디 하셨습니다. 가사가, 되게 멋있네요. 그대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이별을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슬픔과 고통들이 너를 만나기 위해서였구나. 내가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널 만나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뭐랄까 이전에 너의 존재로 인해서 내 이전에 있었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을 하는 그런 좋은 가사인 것 같은데요.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부럽네요. 김민우 씨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한은혜님,